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안드레이가 어좁에서 억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어깨 운동 루틴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들, 흉곽의 너비와 등의 너비, 그리고 어깨의 피크 부분 발달을 통해 어깨의 전체적인 너비가 더 넓어 보일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어깨의 골격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던 분들의 경우 꾸준한 운동과 체형 교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숨겨져 있던 기본 어깨 골격을 찾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가슴과 등, 그리고 어깨의 근육들을 발달시킴으로 개인차는 존재하지만 이전보다 더 넓어 보이는 어깨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늘은 안드레이 어깨 운동 루틴 영상을 보면서 안드레이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어깨의 피크를 발달시킬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은 머신을 사용한 숄더 프레스입니다. 부상의 방지를 위해 다각도의 레이즈 동작들로 충분한 웜업을 진행해 준 후 숄더 프레스로 넘어가 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안드레이의 경우 대부분의 운동을 12에서 15회 정도 반복 가능한 무게로 충분한 볼륨을 가져가면서 펌핑과 자극을 느끼는 것을 선호하지만 근육의 다양한 자극을 위해서 이번에는 8에서 10회 정도 반복 가능한 무게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숄더 프레스를 진행할 때 완전한 락아웃을 하게 되면 삼두의 개입이 많아지게 되거나 엘보로 중량을 버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엘보를 락아웃하지 않음으로써 어깨에 지속적인 텐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해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케이블을 사용한 사이드 레이즈입니다. 한쪽씩 진행하는 종목들의 경우 타겟 부위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부위를 진행하던 약점 부위 혹은 조금 더 보완하고 싶은 부위들은 이런 식으로 원암 종목들을 진행해주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케이블 레이즈를 진행할 때 고중량을 사용하게 되면 과도한 반동을 사용하게 되면서 측면 삼각근이 아니라 승모근의 사용 확률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로 12에서 15회 정도의 반복이 가능한 무게로 가슴을 열어서 포스처가 올바로 펴진 상태로 측면 삼각근만을 개입시켜 수축 을 진행하고 이완 시 충분한 네거티브를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시리 사이드 레이즈와 업라이트 로우를 슈퍼세트로 묶어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측면 삼각근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종목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과거부터 어깨의 너비감이 약점이었고 현재도 맨스 피지크 특성상 V테이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 어깨를 위해서 측면 삼각근의 볼륨을 많이 가져가는 편이라고 합니다. 역시 지나친 중량을 사용해서 승모근의 개입과 반동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자세로 10회 이상 반복 가능한 중량을 사용해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종목은 케이블을 사용한 프론트 레이즈입니다. 10에서 15회 정도 반복 가능한 무게로 4세트 정도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처음 10세트는 어깨와 손목이 일자선상에 올라올 정도로 진행해주고 마지막 5회는 다양한 길이의 부분 반복을 사용해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종목은 사이드 레이즈 머신과 택백 머신을 사용한 윌드아웃 플라이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후면 삼각근의 경우 주변에 있는 근육들에 비해 굉장히 작고 약한 근육이기 때문에 낮은 중량으로 후면 삼각근만을 활성화시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엘보의 위치는 어깨와 일직선상에 위치해주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각각 12에서 15회 정도의 반복이 가능한 무게로 3세트씩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안드레이의 어깨 운동 루틴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넓은 상체 프레임을 위한 안드레이의 등과 가슴 운동 루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번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특근하세요.